네, 그러면 시간이 됐는데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기계학습을 강의하게 된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김승용입니다. 화면 다 보이시죠? 네,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 때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란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게 매우 큰 범위죠, 사실. 저희 뭐 최근에 뭐 인공지능도 뜨고 딥러닝도 뜨면서 머신러닝 이슈를 받긴 하지만, 사실 머신러닝 자체의 학문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한 학기에 다 다룬다는 것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학기에는 사실 이 머신러닝에 대해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보고 뒤 후반부 파트에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가는 거를 저희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강의를 시작을 해볼 텐데 사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 컴퓨터학과에 올해 3월에 부임을 했고요. 고려대학교 오기 전까지 스위스의 EPFL이라는 곳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2012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 학사와 석사 아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컴퓨터 비전랩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3D 컴퓨터 비전 또는 뭐 비주얼 언더스탠딩 뭐 이미지 또는 비디오에서 우리가 휴먼도 찾고 휴먼의 어떤 비헤비어를 또 언더스탠딩 하고 뭐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다양한 어떤 비주얼 언더스탠딩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컴퓨터 비전을 다루지만, 즉 영상 데이터들을 다루지만, 뭐 오디오나 다른 뭐 텍스트와 같은 다른 어떤 모달러티가 다른 영상, 다른 신호들과도 이뭐 모달러티를 멀티모달티를 학습하는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딥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해서 딥러닝 어떤 딥러닝 아키텍처 또는 학습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로 넘어가면 잠시만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44명이면은 네, 일단 등록하신 분들은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저희가 첫 만남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번 학기 배울 내용들과 이번 학기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고 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정기적으로 채팅창을 확인할게요. 그래서 채팅창에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 조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해야 되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이번 학기 지금 이 과목 내용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과목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를 듣다 보면 너무 많은 데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 이런 세 가지의 단어들이 다 섞여서 사실 많은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과연 이세 가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먼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준비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머신러닝의 수많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거고 사실 어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어떤 어프로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하이라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엇이냐,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인공지능 자체는 엄청나게 큰 학문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떤 매스매틱스나 아니면 바이올로지 또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와 같은 하나의 학문의 큰 범위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인공지능의 목표는 어떠한 우리가 인간의 고유의 영역으로 남겨졌다고 가정을 했던 뭐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추론하고 어떤 행동을 뭐 액팅한다고 그러죠? 어떤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행동을 하는데 사람의 공유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던 영역을 과연 어떻게 머신, 즉 컴퓨터가 그걸 따라서 모방이 살수 있을까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 인공지능 그 컴퓨터가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를 처리해야 되는지 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뇌를 어떻게 모방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의 어떤 뇌에 대한 연구들도 나올 거고
뭐 사실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통한 컴퓨터 어떤 컴퓨터 시어리도 나왔고 수많은 학문들이 엮여 있는 게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인공지능 중에 하나의 학문인 머신러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어프로치 중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내리고 어떤 코딩으로 프로그래밍된 어떤 머신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풀어보자 라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인공지능 학문의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내기 위한 어떤 머신을 만드는 어떤 머신을 코딩하는 머신을 프로그래밍하는 이 과정은 사실 수많은 알고리즘들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간단하게 SVM도 있을 거고, 뭐 랜덤 포레스트도 있을 거고, 뭐 뉴럴넷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실 딥러닝이라는 자체는 이러한 머신러닝의 또 하나의 서브셋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건 사실 아까 인공지능의 서브셋이면서도 머신러닝의 서브셋인 거고, 인풋이 주어지고 아웃풋이 주어졌을 때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어떠한 그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매핑 관계를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방법 중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즉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푸는 어떤 하나의 기법이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딥러닝 자체가 어떤 휴먼 뉴럴 시스템을 모방하려고 사실 뉴럴넷도 시작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목표는 머신러닝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실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이 최근에 너무 이슈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다 알진 못해요. 사실. 뭐 하면서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제가 사실 막연하게 예측하기로는 본인이 하시는 분야, 그리고 본인이 막연하게 가고 싶어 하는 길에서 사실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셔서 사실 이 수업을 듣는 것이겠죠. 그래서 너무 당연히 예전에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자체가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어떤 공학 분야에서만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 수많은 분야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학문들과 같이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관련된 일들이 커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임팩트가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표들을 보면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표가 AI 어떤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학술 대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컨퍼런스라고 하는 뭐 CVPR, 뭐 AAA, 뉴릭스와 같은 또는 저희 컴퓨터 비전 또는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학회들인데 이제 이 학회 참석자들 수만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볼수 있고 이게 사실 좀 예전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20년도에 학회나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퍼블리시 되는 그리고 서미트된 논문들은 사실 가늠조차 안 돼요. 사실 이번에 이제 트리플 AI가 다음 주까지 제출인데 거기에 제출된 논문이 이제 만 편이 넘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 편이 넘는 논문들을 사실 뭐 누가 리뷰를 할 거냐 그 수많은 페이퍼들을 그 시스템이 다 받을 수가 있느냐. 사실 그런 문제부터 해서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스타트업, AI 관련된 스타트업의 이제 현황들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좀덜 하지만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보면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많이 생기고 있고,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AI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들도 사실 수없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 이런 AI가 뭐 저희 이제 삶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건 제가 더 강조를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떤 머신러닝 또는 RTP 인텔리전스에 매우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앤드류 융이라는 교수님이시고 어떤 스탠포드 컴퓨터 사이언스의 교수님이신데 이제 이 교수님이 AI 또는 머신러닝으로 이제 강의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신 말이 제가 너무 와닿아서 이 페이지를 가져왔는데 이제 AI를 새로운 전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AI is a new electric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전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셀수 없는 산업에서 사실 모든 걸 바꿔놨죠. 뭐 트랜스포테이션부터 시작해서 뭐 헬스케어,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다양한 분야 바꿔왔던 것처럼 이제 AI가 하나의 전기와 같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고 있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AI 자체가 각광을 받은 건 2012년 사실밖에 안 돼요. 2012년도에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과 새로운 어떤 방법들이 나오면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고 그게 이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끝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 반론을 못하는 사실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왜 지금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떴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자체는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학자들과 회사들과 논문들이 풀려고 했는데 왜 이제서야 인공지능이라는 게 각광을 받았고 성공을 거뒀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컴퓨테이션 타임이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 수업에서 배우겠지만 물론 제가 막연하게 추측하기로는 많은 지금 수업을 들으실 분들이 벌써 여기에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또 딥러닝을 이제 돌리려면 사실 수많은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아이디어도 있었고 어떤 방법들도 제안을 했지만 이걸 실제 구현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기까지 너무 오래가 걸리고 사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 딥러닝 기법들이 각광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도에 어떤 알렉스넷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서 이때 어떤 엔비디아에서 지포스 580이라는 새로운 GPU를 만들었고 이걸 이용해서 속도를 현저하게 향상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또는 AI에 관련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 이후로는 이제 수많은 어떤 저 GPU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GPU들을 가지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어떤 프로세싱들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딥러닝의 가장 각광을 받았던 하나의 대표적 알고리즘이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 강의 후반부에 볼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이 처음 나왔던 게 이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라고 해서 어떤 영상을 주고 영상에 어떤 클래스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전통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 당연히 2012년 전에도 수많은 방법들이 이걸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네,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왔죠.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어떠한 특징을 뽑아야 되느냐, 영상에서. 그리고 어떠한 특징들에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거쳐서 어떤 클래스피케이션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해서 이제 방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알렉스라는 페이퍼에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주고 인풋과 아웃풋만 주고 저 안에 어떤 블랙박스를 사람의 뇌를 모방한 뉴럴넷으로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학습을 시켜보면 저렇게 기존의 핸드크래프트들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연구를 했고 실제로 2012년도에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기점으로 이제 수많은 방법들, 뭐 알렉스넷 또는 레스넷 같은 수많은 방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일례로 그럼 사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진 거냐?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알렉스라는 이제 저 박사님이 저 2010년 당시에 이제 박사과정 말년차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뭐 여담이긴 하지만 박사과정 5년 동안 저 네트워크 파라미터 튜닝만 했다고 해요. 저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바꿔보면서 저 커널도 바꿔보고 이제 저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저 보이는 이 아키텍처 모델 자체를 최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5년 동안 아침에 와서 그것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결과물을 냈고 이제 이게 세상을 바꾼 거죠.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 이제 시대에 살아가게 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딥러닝 자체를 학습을 시키려면 엄청나게 큰 컴퓨테이션
파워를 가진 GPU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지만, 이걸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예전에는 어떤 저렇게 라지 스케일의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만한 데이터가 없었는데, 최근이랑 2012년도를 기점, 그리고 그 당시를 기점으로 이제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분야에서는 어떤 워드넷이라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데이터셋이 만들어져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셋들에서의 한계점인 퀄리티와 그리고 양적 측면에서 어떤 성장을 이뤄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이 나오면서 우리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어떤 하나의 발자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에는 22,000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모든 데이터가 거의 몇 개죠? 1억 5천인가요? 네, 1,500만 개, 1,500만 장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할수 없었던 그런 라지 스케일의 그 네트워크 자체를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 수준으로 우리가 또 딥러닝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AI를 써서 이제 이러한 붐이 일었고, AI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뭐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소셜미디어, 뭐 페이스북이나 뭐 SNS 같은 소셜미디어 데이터들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또는 뭐 셀프드라이빙 카 이런 데서도 당연히 많이 쓰이고 있고, 어떤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해서 무슨 뭐 주식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어떤 파이낸셜 관련된 일에서도 당연히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헬스케어라고 해서 어떤 약물을 가지고 약물을 합성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놓은 네트워크로 실제 어떤 인풋만 보고 환자의 어떤 암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또뭐 이커머스라고 해서 뭐 다양한 뭐 인터넷 온라인 쇼핑에 쓰이고 있고, 뭐 버추얼 어시스턴트, 즉 로보틱스 같은 분야에서도 사실 너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저는 사실 컴퓨터 비전 또는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AI가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가 사실 이미지 프로세싱 또는 컴퓨터 비전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잘 학습해서 사람의 수준으로 어떤 이미지를 또는 비디오를 인식하거나 또는 언더스탠딩 하거나 또는 어떤 프레딕션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에서 이제 AI가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블랙홀 영상을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블랙홀 영상을 사람이 볼수 있게 가시화한 첫 번째 논문이 뭐 나와서 한 1년 된것 같아요. 1년 됐는데 이제 그분이 그 박사 과정이었는데 그 페이퍼 하나를 쓰고 MIT인가요? 스탠포드 바로 교수로 가셨다는 그 연구 사실 자체가 사실 너무 대단한 연구지만 어떻게 보면 또 별거 없어요. 사실 블랙홀 영상 자체를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쓰던 방법을 가지고 슈퍼 레졸루션, 즉 가시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구들도 사실 딥러닝을 통해서 다시 한 거고, 뭐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료 영상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잘 알고 있는 ADAS, 셀프 드라이빙 카에서도 활발히 사용이 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텍스트 데이터를 언더스탠딩 하고, 그다음에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구글 번역기가 대표적인 예일 텐데, 어떤 우리가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또는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태스크들에서도 딥러닝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뭐 어떤 메디컬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주를 이뤘었고, 또 이제 어떤 영상이나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오디오 데이터,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이폰 뭐 실이나 아니면은 뭐 삼성 빅스비 또는 네이버의 클로바 같은 이제 어떤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사람의 오디오를 읽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의향을 예측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도 딥러닝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다른 데이터들, 뭐 센서 데이터들에서 이용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피트니스 트래커에서 이제 뭐 사람의 심박수나 어떤 이러한 데이터들 가지고 또 사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가 이제 게임,
또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알파고와 같은 게 대표적인 예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인터넷 데이터들, 뭐 페이스북, 유튜브 또는 어떤 뭐 SNS, 위키피디아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또한 딥러닝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될 거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수많은 논문들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그럼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정말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럼 과연 뭘까? 아까 저희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관계들을 봤고, 근데 정말 머신러닝이 무엇일까? 는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 한잔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매핑 펑션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그림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사람은 이런 숫자 2라는 영상을 보고 이게 2라고 사실 프렉션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은 어떤 이게 인풋이라고 보고 이게 아웃풋이라고 보면은 사람은 인풋을 어떠한 펑션을 거쳐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우리가 어떠한 목요일에 날씨를 알고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는 토요일의 날씨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Weather Forecast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어떠한 인풋을 주고 우리가 아웃풋을 찾아내고 싶은데 그럼 그두개 사이의 매핑 펑션을 뭘까에 대한 얘기가 머신러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핑 펑션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자락습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만들어낼까가 이제 머신러닝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 머신러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다음 그림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는 XY 페어로 구성된 트레이닝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X에서 Y로 가는 가장 최적의 매핑 펑션을 찾는 게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매핑 펑션의 다양한 가정들, 다양한 어떠한 possible한 셋들에서 가장 베스트 매핑 펑션을 찾아내는 게 트레이닝 과정이고, 테스팅 과정에서는 이제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고, 아웃풋을 모를 때 새로운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낸 베스트 펑션 F스타를 가지고 아웃풋을 찾아내는 과정이 테스팅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보겠지만 그리고 딥러닝 방법들을 보겠지만 그 수많은 방법들이 사실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다 설명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펑션 F를 정의를 내릴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저 펑션 F를 찾아낼 거냐 또는 저 펑션 F로 학습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저 잘학습된 F를 가지고 어떻게 테스팅을 해서 인퍼런스를 잘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이제 머신러닝 수많은 머신러닝 방법들에서 각자만의 방법으로 각자만의 솔루션으로 해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학기 과목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그림 자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번 강의에서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너무나 많고, 사실 너무 예전 방법도 많아서 모두 다 다루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머신러닝 방법들이 딥러닝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딥러닝에 초점을 두고자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딥러닝 자체만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한다? 그냥 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분야를 해보고 싶은데 딥러닝을 공부해봐야 돼서 딥러닝을 찾아보고 뭐 딥러닝 책을 보고 그럼 튜토리얼도 엄청 많고 강의도 많아요. 딥러닝을 하면 그 딥러닝 튜토리얼 잘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해보면 사실 또 코딩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 하던 뭐 어떤 방법들 어렵지도 않고 금방 따라갈 수가 있는데 너무 빠르게 벽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이유인 거죠. 딥러닝 자체는 수많은 머신러닝이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쌓아 올려진 하나의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만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실 너무나 빠르게 한계에 부딪히고
그럼 하는 것들이 이제 그냥 최근에 잘 돌아가고 있는 네트워크 하나 가져와서 내 데이터에 돌려보고 아웃풋 내보고 거기서 조금 바꿔봐서 좀 성능 임프로브하고 하나씩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가면 엔지니어링 작업들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딥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즉 어떠한 과정에서 어떤 딥러닝이 나왔고 그걸 위해서 어떠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딥러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목에서 첫 파트는 한 8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오브 머신 러닝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러닝 시어리, 뭐 SVM, K-means clustering 같은 방법들을 같이 보고 이제 두 번째 파트, 나머지 7주에서는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딥 러닝이라는 게 무엇이냐, 뭐 뉴럴 넷이 무엇이고 로스 펑션이 뭐냐, CNN이 뭐냐, RN이 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파트 1에서 이제 다룰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잘 닫혀 있으면 딥러닝 자체는 정말로 쉽습니다. 정말 쉽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코딩도 정말 쉽고요. 따라가는 것도 정말 쉽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논문을 봤을 때도 이해하기도 정말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죠. 이제 딥러닝 시대로 오면서 논문을 보면 다 똑같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다 똑같다. 어떤 아키텍처 보면 다 똑같다라고 해요. 실제로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기서 어떠한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내는 페이퍼들, 그리고 연구들,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들은 사실 딥러닝만 알아서는 절대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딥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에 대한 펀더멘털한 어떠한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강의의 인스트럭션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승룡이고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의 지금 과학도서관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되고요. 뭐 오피스 아워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물론 오시기 전에 메일만 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강의는 줌 플랫폼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라이브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목요일 날 이게 시간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6시 45분 똑같은 시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6시 45분에 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강의 자료들은 제 블랙보드 사이트로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블랙보드에서 아마 오늘 강의 자료도 확인이 됐을 텐데 혹시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줌 링크는 렉처룸 또는 줌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Q&A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언제든지 Q&A 탭에 올려주시거나 뭐제 개인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학기에 강의가 세 개인데 그 학부랑 대형 과목이 하나씩 더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영어 강의거든요. 그래서 본 강의를 한국말로 하니까 좀 너무 어색하기도 한데 너무 편해서 좋네요. 그래서 뭐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한국말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스케줄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첫 주고요. 인트로덕션을 할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로직 리그레션, 그다음에 뭐 러닝 시어리, 레귤라이제이션 무엇이냐, 모델 섹션이 무엇이냐도 볼 거고 그다음에 뉴럴 넷이 나오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던, 그리고 아직도 뭐라고 표현하죠? 이걸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하나요? 그 사실 뉴럴 넷이 나오기 전에 사실 그 시대 자체를 이끌었던 SVM이라는 네트워크에 대해, 아 SVM 방법론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K-means clustering이라는 어떤 언슈바이드 방법도 배울 거고, 그다음에 믹스 오브 가우시안 뭐 EM 알고 좀더 배우고, 그다음 PCA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뉴럴 넷 백프로퍼게이션을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뭐 CNN 딥러닝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CNN 아키텍처 뭐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이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비주얼라이즈하고 언더스탠딩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리커런트한 어떤 템포럴 데이터를 다루는 리커런트로 어떻게 확장을 할 건지, 그리고 댄스 앤 프렉션을 위한 인코드 아키텍처를 어떻게 제안을 할 건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딱히 정해진 어떤 선수 과목은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선형대수나 어떤 확률 변수나 뭐 기초적인 머신러닝 지식들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가정은 할 거긴 해요. 물론 제가 최대한 나올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과목 듣는 것 자체가 어쨌든 머신러닝, 인공지능 어딘가 써보려고 사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내가 언젠가는 필요에 의해서 쓸 일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으로 배우실 건데,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제 강의만 듣고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몇십 년 동안 이루어놓은 거를 저희가 한 학기만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봐서 다 알아나 가겠다고 하는 건 사실 도둑놈 심포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너무 좋은 강의들도 많고 너무 좋은 책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런 것도 추천해 줄 테니까 본인이 시간을 들여서 그러한 어떤 머신러닝 백그라운드, 딥러닝 백그라운드, 그런 또는 코딩. 왜냐면 이 관계에서는 사실 코딩을 다루진 않을 거거든요. 임플멘테이션을 다루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시간을 가지시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강의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제가 저번 학기에 진행했던 패턴 레코그니션 클래스에 많이 비슷할 거예요. 물론 최신 기술들이나 어떤 좀 수정들이 들어갈 거긴 한데, 그래서 먼저 선수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복습을 하실 분들은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 자체도 사실 매너토리가 아닌데, 사실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길버트 스트랭 교수님이 쓰신 어떤 리니어 알제브라 책도 있고, 이제 아이언 쿠펠로우라는 박사님이 쓰신 딥러닝이라는 책도 있고, 딥러닝을 위한 수학, 매스매틱 오브 딥러닝 또는 다이브 인투 딥러닝 같은 다양한 책들이 있고, 실제 온라인으로도 사실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세 번째 있는 저이 책의 뭐 5, 6, 7장을 사실 너무나 중요한 수학적 백그라운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시간을 잘 짜셔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본 강의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과 뭔가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근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이고,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연구실에 이제 수많지는 않은데 많은 이제 학부 영생들이 와 있는데,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스터디를 시킵니다. 그 그룹 스터디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혼자 하면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룹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잡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본 강의는 크게 세 파트, 세 개의 뭐라고 하죠? 이걸? 네, 세 개의 그레이딩을 가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본 과목에서 이제 코스 프로젝트를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인 프로젝트가 될 거고, 본 강의를 들으면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관련해서 아주 작게나마 본인이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서 또는 본인이 하시던 연구 또는 본인이 하시던 일을 뭔가 조금 새롭게 바꿔서 하는 프로젝트로 본 강의 그본본 학기 동안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5%인데 퍼센테이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다 당연히 바꿀 거고,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코스 프로젝트가 하나 있을 거고, 그 앞에서 보셨겠지만 그 7주에서 8주째 되는 때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프로포저를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가질 거고, 이제 이 과목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저희 마지막 주차에 이제는 테이크홈, 파이널 이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그때까지 잘안 끝나면 온라인으로 테이크홈 이그잼을 볼 확률도 있긴 한데, 지금 생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저희가 큰 무리가 없는 한에서. 그래서 오프라인 이그잼이 60% 정도가 있을 거고, 이제 클래스 파티스페이션이라고 해서, 사실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출석은 안 불러요. 다 어떤 수업도 출석 안 부르는데, 본 강의는 사실
녹화를 안 올려줄 생각이에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은 실시간을 듣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녹화는 해놓을 건데, 기본적으로 실시간을 들으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출석 체크는 안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지금 말하는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은 뭐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신다거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뭐 참여도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정해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놀려고 수업 듣는 거 아니고, 저희 뭐 어차피 시간대별로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저녁 시간에 이 저녁 시간 통해서 듣는 시간들이 정말 조그맣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일주일에 많은 시간들을 자료를 만드는데 할애를 할 거고, 뭐 질문 오시면 답변 드리는데 할애를 할 거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누구보다 열심히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무엇인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수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저희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엇이냐, 머신러닝 무엇이냐, 딥러닝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코스 어떤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시작을 할 거고,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Bueno,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질문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Yo, 일단 아까 도서 목록을 정리한 거 아까 앞에 페이지에 있는 거고, 조금 아마 이 여기서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링크가 접속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일단 요것들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더 다른 것들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각자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피처보다 사정이 있으시면은 녹화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게